이쪽이에요? 157페이지. 네, 157페이지. 문제 채점. 한번 해볼게요. 1번 문제, 1번. 1번은 얘가 as가 있으려면, as가, 영 뒤에 as 다음에 비교 대상이 있으려면, as, as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되죠? 원급이 있어야 되죠. 그치? 형용사랑 그 사이에 원래 형태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앞에 보시면 뭐가 있어요? 뭐가 있네. 그지? 비교급이죠. 그리고 비교급 앞에 비교급을 꾸며주는 allot이라고 하는 애가 있지. 그지? 그래서 우리 그때 이렇게 넣었잖아. 비교급을 수식해주는 애들 다섯 개가 있다고 그랬죠. 그지? 뜻은 다 뭐라고 그랬지? 시간에 선생님 질문에 대한 대답을 빨리빨리 잘 하시면 운이 좋으면 페널티 면제권 이런 거 이해 있어요. 수업에 집중 잘 하시고 어? 숙제를 못해도 한 번은 받을 수 있는 뭐 그런 딜레이권 이런 게 나올 수 있어. 수업 시간에 집중 잘하고 대답 잘하고 맞죠? 다섯 개가 뭐가 있지? 걔처럼 a lot 또 much 이분 수업 안 했어? 수업도 하고 시험도 보고 왜? 맞죠? 또 뭐 있어요? 어? 어? 스틸 그래 기억이 안 나 그럼 어디서 봤지? 우리 언론을 찾아보시잖아 또 하면은 나머지 이렇게 다섯 개가 있었죠? 형태는 다 다르지만 뜻이 다 똑같은 훨씬 뭘 꾸며줘? 비교급을 꾸며줘 그래서 강아지는 가지고 있다 훨씬 더 많은 세포를 그대 코에 뭐보다? 인간보다 아죠. 그래서 얘는 틀렸네. 뭐라고 보면 돼? 그렇지, 작고 된. 다음 2번은 2번은 if가 쓰였고 동사의 밑주가 있는데 주절 볼까요? 콤마 뒤 주절은 주절 동사는 뭐예요? 조동사의 과거형 동사 원형이래. 그러면 얘는 가정법 뭐죠? if절의 동사를 무슨 뭐로 써야 돼? 과거로 써야 되지. if 주어 동사의 무슨형 과거형 그리고 주절의 주어 조동사의 과거형 동사 원형 이렇게 되죠? 형태가 그래서 선생님 그때 얘기했어 너희가 현재 지금 배우고 있는 선생님 어떻게 하면 고등학교에 가서 수업 뭐 시험을 잘 보나요? 지금 잘해 지금 배우고 있는 게 똑같아 있겠죠? 지금 잘 배워두고 잘 암기해두고 머릿속에 잘 저장을 해두면 수능까지 다 쓸 수 있는 거랑 지금 똑같다고 그죠? 지금도 못하는데 고등학교 가서 그때 열심히 할게요 이미 늦었지 그때 가면 뭐 한다고 했어? 응용을 한다고 했잖아 지금 이렇게 기초를 배울 시간이 없어요 그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가정법 과거의 형태는 공식이야 구구단이야. 알고 있어야 돼. 툭 찌르면 나와야 돼. 그래서 얘를, 선생님, 그래서, 이름이 과거니까, 아, 이수전에는 과거형을 쓰는구나. 비동사는 뭘만 쓰기로 했죠? 그리고, 조동사의 과거형, 동사원형을 주전에 쓰는구나. 그럼 얘가 조동사의 과거형, 동사원형을 썼으니까, 얘는 과거형을 써야 되겠네. 포크를 써야 되겠네. 틀렸네. 그죠? 해석은, 만약에 우리가, 얼굴 표정이나 몸짓 없이 말해야 한다면 아무 표정이 없어 AI야 그렇게 말한다면 사람들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은 지루할 텐데 표정이 있고 손동작이 있고 이러니까 더 재밌다는 익사이팅하다 쌤은 can jump 점프를 할 수 있다 then이 있으니까 뭘 써야 돼? 비교급 써야 되죠. 누구보다 다른 학생들, any other student in our class. 우리 반에 다른 어떤 학생들보다 더 높이 점프할 수 있다. 이거 생긴 거는 비교급이지만 비교급으로 무슨 뜻을 나타내는 거야? 누가 제일 높이 점프 뛸 수 있다는 거야?
그죠? 비교급으로 최상급의 의미를 나타내는 표현이죠. 그래서 얘는 3번은 동그라미. 다음 4번. 4번은 I have watched the movie. 자, 그럼 볼까? 나는 few와 a few의 차이는 얘는 조금 봤다는 거고, 맞아요? 얘는 거의 안 봤다는 거죠? 그러면 나는 그 영화를 여러 번 봤어, 혹은 거의 안 봤어. 그래서 지금 나는 기억해. 그거 안에 있는 모든 대사를 기억한다. 그러면 여러 번 봐야 대사를 기억하죠. 그러면 어떻게 써야 돼? 긍정의 의미를 써야 되겠네? 그럼 얘는 틀렸네? 어디 써야 돼? 그렇지, 어퓨로 바꿔주세요. 다음은요. 이번 문장의 의미를 가장 잘 나타내. 2번. 1번 봐봐. 내 점수는 앞에 나셨어내 점수는 너의 것만큼 높지 않아. 그러면 누구 점수가 더 높다는 거야? 상대 점수. 네 점수가 더 높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거야? 네 점수는 내 것보다 더 높아. 내 점수가 네 것보다 더 높아. 1번이지? 오케이. 아, 네. 2번. 시간은 더 모스트야. 이렇게 되죠? 최상급이네. 가장 귀중한 가치 있는 것이다. 뭐? 사람이 쓸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다. 그럼 얘는 시간은 이것만큼 가치 있지 않아. 다른 어떤 것, 사람이 쓸 수 있는 다른 어떤 것만큼 가치 있지 않다. B. 어떤 다른 것도, 뭐? 사람이 쓸 수 있는 어떤 다른 것도 없다. 뭐보다? 시간보다 더 소중한 건 없다. 그럼 2번의 내용은? B. 이제 최상급이니까 B. 최상급이니까. 3번, he didn't have. 그는 갖고 있지 않아요. baking. 빵을 굽기 위해 필요한 ingredient가 재료야. 형용사가 뒤에서 꾸며주는 이유는 세 단어죠. 세 단어니까 앞에서 못 꾸며주고 뒤에서 꾸며줘. 그래서 뒤에서 이렇게 꾸며주고 얘도 형용사야. 얘도 이렇게 꾸며줘. 얘를 왜 앞에서 꾸며주냐? 한 단어니까 그렇지, 앞에서 꾸며주고 얘를 세 단어니까 뒤에서 꾸며주고 ingredient 명사니까 그죠? 빵 굽는데 필요한 모든 재료를 갖고 있지 않아. 그 얘기를 어떤 재료는 갖고 있고 어떤 재료는 안 갖고 있다 얘기죠. 그지? 왜? 올과 낫이 붙었으니까 낫과 모두를 나타내는 올 every 또 뭐 있었니? always, 항상, 또, necessary. 그죠? 의미죠. So, really. really. 와 같은 내가 같이 붙으면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 모두, 항상. necessary가 반드시죠. 반드시, 뭐뭐 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다 갖고 있진 않다. 그러면 해볼게. A. 그는 갖고 있잖아. 몇몇의 그레디언트를 필요한 베이킹에 필요한 몇몇의 재료들을 갖고 있지 않다. 2번. 그는 갖고 있지 않다. A 그레디언트. 그럼 요거랑 요거랑 차이는 뭘까? 첫 번째는 좀 안 가지고 두 번째 다 안 가지고. 맞아요? 그럼 어떤 거예요? A. A번. 맞아요? 아닌데요. 위에. 위에 3번. 끝. 마셔.
거야? 밖에 비 오는 거야? 네? 너 뭘 찾는 거예요? 필통이 있는 건지 모르겠어. 볼펜 필요하면 빌려줄까? 볼펜은 있어요. 다음은요? 자, C 보자. 그 가로 안에 있는 필요하면 어형 변화 가능 여기 별표해볼까? 별표했어? 아, 이게 무슨 말이냐? 3월 25일부터 내신 대비를 시작할 거야. 그죠? 그래서 학교 시험에 객관식으로 25문제가 다 나오는 학교도 있겠지만, 객관식 뭐 80점에 주관식 20점인 학교가 있어. 아니면 70대 30. 그죠? 그러면 이 주관식에서는 뭐가 나오느냐? 영작이 나와요, 대부분. 그 교과서 1, 2과야. 1, 2과에서 필수적인 문법을 활용한 영작이 나온단 말이야. 니네 영작 특강을 그래서 하고 있는 거야. 특강. 그러면 영작 특강에서 영작을 할 때 둘 중에 하나, 영작하시오. 배열하시오. 차이가 있어. 이거는 좀 착한 거야, 학교가. 아, 니네 이제 3학년 처음 됐지? 그래서 니네 조아씨 지금 처음 시험 보지? 그래서 또 가볍게 배열이라는 건 이렇게 가로 안에 있는 단어가 여기 안에 다 들어가. 대신 순서를 잘 맞춰야 돼. 뭐에 맞게? 구조에 맞게. 주어, 그 다음 동사, 그 다음 목적어, 이렇게. 구조에 맞게 순서에 맞게 이거 이 단어를 다듬으면 돼. 근데 영작은 특정 단어를 줘. 예를 들어 비 이렇게 줬어. 그러면 이 단어를 활용해서 동사야. 비를 그대로 넣는 게 아니야. 바꿔야 돼. 그죠? 그 바꾸는 게 이거야. 어형 변화. 그래서 여기 비라고 써있어도 비라고 쓴 건 내가 틀렸어. 문제를 잘 의도를 파악을 해야 돼요. 그죠? 그리고 이것 외에도 다 되게 많은 단어가 필요해. 영작은. 그걸 내가 끄집어내야 돼.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 돼, 영작은. 근데 배열은 있는 걸 기차오기를 하는 거야. 순서에 맞게. 오케이? 어. 선생님 좀 내신 대비 빡세게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안 통하는 거, 오늘 못 나와요. 안 통해. 그 다음에 숙제 못 해왔어요. 사정이 있어서요. 그건 네 사정이야. 안 통해. 그래서 저는 오늘 뭐 잘 못 났고 숙제를 원래 잘 못 해옵니다. 왜? 국어도 해야 되고 수업도 해야 되고 그럼 나랑 서약서를 써. 학교 점수 그지같이 나와도 그건 다 제 탓입니다. 이거를 서약서를 쓸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돼. 왜 그렇게 하면 안 나와? 그죠? 나오겠어? 안 나오죠? 자, 우리가 잘하는 거 해볼까요? 얘는 특강에서 하고 있는 거. 한글에서, 이 한글을 영어로 옮기는 거니까, 한글에서 뭘 해야 돼? 어, 부응성 해야 돼. 그럼 부사? 의사소통 시스템이 발달하면 할 거면, 의사소통 시스템 2가 무슨 거야? 그 시스템이 주어. 발달한다. 동사인데. 어? 뭐뭐 하면 할수록 더 뭐뭐 하다. 뭐였지? 요 노란색의 뜻을 보자마자 기본 구조가 생각나야 돼. 뭐를 써야 돼요? 더비더비죠. 더 비교급 주동 더 비교급 주동. 그래서 어? 내가 이거를 못 썼는데 다섯 번을 써야 돼요, 열 번을 써야 돼요, 일곱 번을 써야 돼요. 많아요. 유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얘가 떠올라야 돼. 필요할 때 그때 외울게요. 아니 단기적으로 자꾸 외워야 그게 장기 기억이 돼요.
하지 않았어요? 아니야? 수능은 언제 나와? 어? 고3 때 보잖아. 4년 나왔어요? 그래. 3, 4년 나왔잖아. 계속 외우고 까먹고 외우고 까먹고 이렇게 해야 그게 장기 기억으로 3, 4년 쭉 가잖아. 어? 3, 4 생각하니까 얼마 안 남았죠?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더비더비 이 구조는 예를 써. 여기에 있네. 의사소통 시스템 얘가 주어로 이미 있고 발달한다 동사 있죠. 어? 그럼 여기는 뭐야? 더 비교급. 누가 저 무시무시하는 거? 뭘? 나 이거 마스크 쓰는 거 누가 무시무시하는데? 그 다음에 여기도 더 비교급. 더 어때진다? 작아진다. 그래서 얘는 뭐야? 스몰에다가 멈춰야 돼. 이하 꼭 준비해. 비교급. 얘는 더 많다라고 할 때 발달을 많이 한다는 이 멋진 비교급이에요. 뭐하는? 그리고 요렇게 요런 유형으로 나와 있는 건 많이 틀려봐야 돼. 그래서 틀린 사람, 맞은 사람은 잘했고요. 저는 틀렸는데 어떡하죠? 외워봐야 소용이 없는데요. 저는 아닌데나 봐요.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많이 틀려봐야 틀린 다음에 아, 요 부분이 틀렸구나. 나는 더 비교급까지는 생각을 했는데 혹은 나 이거 자체 생각 못했어. 그럼 아, 뭐 하면 할수록 뭐 하다는 더비더비구나. 내가 부족한 걸 한 번 더 캐치해서 넘어가요. 다음에 얘는 만약에 나온 거니까 가족급이래요. 근데 했더라면 한다면이 아니고 했더라면. 그럼 뭐야? 가족급 뭘 써야 돼? 얘는 과거. 과거 써야 돼요? 이거 한다면. 그렇지. 가족급 과거 완료. 했더라면은 무슨 얘기인데? 했더라면 과거 얘기잖아. 맞아요. 그래서 가정부 과거 완료를 써야 돼. 그럼 가정부 과거 완료의 공식은 어떻게 돼? 어! 선생님 가정부 과거 완료까지 알겠어요. 그 근데 공식은 몰라. if 주어 head pp. 그렇지. 그래서 if 주어 head pp죠. 그럼 요 첫 번째 칸에 head를 쓰면 되고. 맞아요? 요 두 번째 칸 pp를 뭘 쓸까? pp. 그렇지. 구했더라면 요청을 했더라면 ask에 pp 쓰시고. 얘는 뭘 써야 돼요? 조동사의 과거형 have pp 쓰면 되죠. have 나 의견을 주었을 텐데 기부의 pp 한 칸에 하나네. 여기다 기부를 되죠. 기부 과거는 gave pp는 기분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는 기분 오바조학교 손들어보세요. 오바조학교 한 명밖에 없어요 여기? 오케이 자 어서 올게요. 자 다음은 무엇이냐 it. 자, 선생님이 여기다 필기를 할 테니까 오늘 수업할 전체 내용을 다 필기해 줄게. 그러니까 필기해 줄 테니까 어디에다 한쪽에다가 지금 이면 그 쓸 수 있는 공간이 많죠? 그 공간에다 쭉 다 써볼게요. 자, 오늘 뭐냐면 쓰임. 내가 숙제를 열심히 다 해봤기 때문에 아, 이 it은 대충 이거구나 알 텐데. 자 그럼 한번 해보자. it 쓰임 첫 번째 뭐가 있냐. 명사를 대신 받는다고 해서 뭘 쓰죠? 대명사.
대명사야. 첫 번째 명사를 앞에 나온 명사를 대신 받아. 그러면 대명사일 때 중요한 거 첫 번째는 뜻은 그것. 그죠? 첫 번째 뜻 그것. 두 번째 앞에 나온 단수 명사를 지칭한다. 단수 복수면 대의를 써야 돼. 대의 맞죠? 앞에 나온 사물이면서 단수인 거. book, it. 두 번째. 두 번째는 뭐라고 하냐? 비인칭주어. 비인칭주어 it. 이 1번은 뜻은 입만 쓰는데 얘를 해석이 안 돼. 뜻이 없으니까. 두 번째 어떨 때 쓰냐? 시간, 날씨, 날짜, 요일. 또 뭐지? 명암. 거리. 자, 여기서 명함은 아 이게 제 명함이에요. 내 이름은 이거예요. 써있는 그 명함이 아니고 밝고 어둠을 뜻하는. 야 니네 집 되게 밝다. 확실히 겨울이니까 금방 깜깜해진다. 이렇게 할 때 명함. 요렇게 요런 문장이에요. 날씨를 나타내고 날짜를 나타내고 요일을 나타내고 뭐 예를 들면 뭐가 있냐? 밖에 비 온다. 어디 있어요? 이를 쓰는 거야. 왜? 비 온다. 날씨니까. 그죠? It rains outside. 밖에 비 와. 오늘 무슨 요일이죠? 금요일은 무슨 영어로 뭐죠? 네, 프라이드 치킨 먹는 날이죠? 그래서 그래서 돼요. It is Friday.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it을 뭐라고 한다? 비인칭주어라고.
자, 네 번째는 얘랑 비슷한 맥락이야. 다목적어야. 다목적어. 이 마찬가지. 얘 뜻이 있을까? 가짜인데 뜻이 당연히 없죠. 그러면 2번. 어떨 때 쓸까? 가짜의 개념은 길 때 쓰는 거지. 그치? 그럼 얘는 뭐가 길어? 그렇지. 목적어가 길 때. 끝. 자, 그럼 얘를 여기다 넣어볼게요. 나는 생각한다. 뭐? 그가 정직하다라고 하는 건 사실이야. 그러면 주어 얘가 동사인데 유르케가 목적어죠. 그지? 이 목적어에 대한 보충 설명. 목적어. 나는 생각해. 뭐라고? 그가 정직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해. 그 정직한 게 맞아. 근데 목적이 너무 길어.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할 거야? I think 이 목적 너무 그러니까 이 목적어 대신 뭘 써? It. 그다음 목적어 true를 쓰고 진 목적어를 언제나 쓰는 건 무슨 맥락이다. 그죠? 어떻게? That he is honest.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 해볼게요. 5번. 자, 5번은 다섯 번째는 강조구문이에요. 강조구문. 강조구문은 어떻게 되냐? It is 혹은 was that 이렇게 쓰는 거야. 여기에다가 강조하는 말을 쓰는 거지. 이렇게 돼요. 자, 특정 예문이 있어. 나는 봤어. 그 소녀들 어제 at the store. 그러면 얘를 문장을 분석해보면 I가 주어고 so가 동사고 더보이가 목적어. 얘가 AD, 얘가 AD 이렇게 되죠. 맞니? 근데 AD인데 얘는 시간이고 얘는 장소죠? 그 가게에서 어제 그 소년을 봤어. 늘 요 동사 빼고 나머지를 강조할 수 있어. 요 문형으로, 저 구조로. 해볼게요. 첫 번째는 주어 강조를 해볼게. 얘를 강조하는 거야. 어떻게 하냐? It 얘가 과거죠. 과거니까 is 말고 was를 쓰는 거야. 동사에. 그럼 it was that 사이에 여기에다가 강조하는 말 주어를 I를 쓰는 거야. 그리고 요 문장의 나머지를 다 써줘. 이 문장의 나머지에 어떻게 돼요? I D M, so, 그다음, the boy, 다음, yesterday, 다음, at the store 이렇게 되죠. 맞니?
그 다음에 또 뭘 강조할 수 있을까? 목적어를 강조할 수 있죠. 그래서 두 번째는 목적어 강조를 해볼게요. 마찬가지. It was. 사이에 여기 강조하는 말을 목적으로 쓰는 거 더 보이. 그리고 대 뒤에 남는 문장을 써. I saw yesterday at the store. 자, 그럼 해석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 강조하는 말을 맨 마지막에 해석하면 돼요. 어떻게 하냐? 그 소년을 어제 가게에서 본 것 바로 나였다. 다음, 내가 어제 그 가게에서 본 건 바로 그 소년이었다. 이렇게 해석하면 강조하는 말 맨 마지막에 해석하면 그 다음에 뭘 할 수 있니? 이해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시간. 시간에 AD 강조해 볼게요. It was that 사이에 뭘 쓰면 돼요? 시간에 yesterday 쓰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 I saw the boy at the store. 그럼 해석은 내가 그 소년을 가게에서 본 건 바로 어제였다. 그리고 마지막 장소의 AD. 장소 AD를 강조해볼까? It was that 사이에 강조하는 말 at the store 쓰면 되죠. 그리고 나머지 I saw the boy yesterday. 그럼 해석은 내가 어제 그 소년을 본 것은 바로 그 가게였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슬 정리를 해봤더니 뭐가 있었다? 필기한 거 한번 볼까? 첫 번째 뭐였죠? 대명사. 두 번째 비인칭주어. 세 번째 가주어. 네 번째 감목적어. 감목적어. 다섯 번째 감목적어. was, it is, it was that 강조 부분. 그죠? 해볼게요. 자, 봅시다. 그러면 잡아. 다섯 개 중에 뜻이 있는 게 뭐밖에 없죠? 뜻이 있는 게 대명사. 대명사밖에 없죠. 뜻이 뭐지? 뜻이 그것. 그것. 좀 진도를 많이 나가야 돼서 후루룩 나가고 실수 없이 후루룩 나가고 빨리 끝나면 좀 킥 해드릴게요. 441번 문장 보세요. 자, Where's my eraser? 내 지우개 어디 갔지? 내 지우개를 한번 썼어. 그리고 여기다 My eraser라고 써? 안 써. 똑같은 거지. 얘를 대신하는 뭘 만든 뭘 쓰다? 대명사를 쓰죠. Erasers 아니고 단수니까 이슬 쓰. 어! 그거 1분 전에 내 쓸 사항이 있었는데. You left it. 뭐 이슬도 뭐야? 이거죠. 그치? 어! 너는 네 책 옆에다가 그것을 줬어. 그래서 얘는 뜻이 있다 없다? 있다. 뜻은 뭐다? 그것. 뭐? 얘는 뭐 어디 쓰인 거다? 앞에 명사를 대신 받는 대명사로 쓰인 직원이
얘는 얘를 꾸며줘. 수부정사가 명사를 꾸며주는 거죠? 네. 좋다. 너무 잘했다. 그치? 그래서 이 소부정사가 요렇게가 얘를 꾸며주니까 누군가를 행복하게 만들 힘이 있다면 do it. 그걸 해라. 명령문 444번 표현이 나온 걸 대신하는 거지, 그치? 그걸 찾아서 밑줄을 그으세요. 여기까지 얘가 동사니까 여기가 다 주어네요, 맞죠? 얘는 보호고요. 그러면 뭐 가장 좋은 방법? 얘가 주어. 뭐 하는? 얘가 얘기해. 미래를 프리딕트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것을 만드는 것이다. 그러면 이게 이슨 뭘까? 뭘 만들어? 미래. 굿. 자, if you support us. 만약에 너가 우리를 지지한다면, 응원한다면 we will really appreciate it. 우리는 정말로 그것을 and appreciate는 감사하다. 그것을 감사할 것이다. 여기서는 그것은 뭘까? 너가 날 도와주는. 그지? 그럼 어떻게? 뭐? 네가 우리를 지지하는 것. 이 되죠. 이제. 왜 이소 봤냐? 문장이잖아. 단수식으로. 그래서 이건 네가 우리를 지지한다는 것. 3번. 3번은 그들은 졌다. 모든 게임을 어디에서? 1라운드에서. 그것은 만들었다. 코치를 팀밖에 만들었죠. 1라운드에서부터 져? 이러면서 코치가 열받았어. 그럼 얘는 뭘까? The lost of the game. 어, 그럼 얘는? 그죠. 게임을 어디서 졌어? 1라운드에서 졌다라는 것. 이렇게 되죠. 앞문장 전체가 다 의미를 하는 거네. 맞아? 응. 그래서 대명사는 수능에서 이렇게 나와요. 대명사 문제는 딱 이렇게 나와요. 이시냐? 대이냐? 그 중에 이 시대 있을 때는 고르라는 거 이렇게 어법으로 나오는데 얘는 단수 얘는 복수죠.
대명사 문제는 꼭 뭐가 필요해? 필수적이다? 해석을 너무 필수적으로 잘해야 돼. 해석을 해서 앞에 뭘 대신하는 건지를 파악을 해야 그게 단순지 복수지가 파악이 될 거예요. 그쵸? 그래서 요 문장 전체네. 얘는 요 문장 중에서 딱 네가 우리를 지지한다라는 것이네. 얘는 앞에 나온 뭐? 한 단어네. Your erasure처럼. 한 단어. 두부 문장. 전체 문장. 자, 그 다음은 빈 칭주어입니다. 뜻이 없어. 그래서 얘처럼 지금 몇 시니? 그것은 지금 몇 시냐 아니에요. 시간. 그죠? 시간, 거리, 날씨, 날짜, 명언, 요일 이러니까 몇 시예요? 10시 30분입니다. 뜻이 없어. It은 우서연 수연이 했냐? 네. 우서연 부사 부사 희열은 부사. 희열은 부사밖에 없어. 전시사. 그 다음에? 오케이. 다음. 뭐가? 또. 오케이. 그럼 이렇게 다 AD. 그렇지. 여름에 여기에 많이 온다. 비가. 그래서 얘는 뜻이 있다 없다? 없다. 얘는 왜 썼다? 날씨라서 썼다. 빈신규어. 그 다음 김서연. 오 좋아. 얘는 거리를 나타내니까 비친 주어를 쓴 거야. 그죠? 얼마나 머니? 그랬더니 얼마나 멀대? 200m야. 거리를 나타내서 빈친 주어 있을 사이. 다음. It is dark. Dark는 뭐죠? 어두운. 지옥. 대명사. 아니야. 부사의 목적어. 아, 그래. 네. 계속해볼게. 지성아. 방은 어둡다. 네. 우리는 불을 켜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지. 불을 켜는 것을 필요로 한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목적어야. 그리고 어둡다라고 했기 때문에 명암에 해당되죠. 그래서 빈칭으로 있을 수 있는 거야. 그 다음에 태우 유 남 항상 얘를 꾸며줘. 아, 항상 응, 항상 항상
답은요? 동사 주어. 예. 동사. 예. 안 들립니다. 뭐라고요? 너는 오늘 무슨 의미인지 아니? 그렇지. 어. What day는 무슨 요일? 요일을 묻는 거고 날짜를 묻는 건 What date라고 해. 오케이. 그다음에 아 얘는 요런 게 있구나 로 간단하게 딱 해석만 할 줄 알고 넘어가 볼게요. 450번과 451번 자 봐. 얘도 뜻이 없어. 씨는 뭐인 것 같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it seems that 하면 대절인 것 같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Many of my friends 여기까지. 내 친구들 중에 많은 아이들이 are worrying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뭐에 대해서 what they 그들이 will do 할 수 있을지 무엇을 언제 미래에 미래에 그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아, 커서 뭐 하지? 의대 증원이 늘었다는데 의대에 가볼까? 그래서 it 대명사의 동사의 접속사고요. 얘는 some 형용사, people은 명사, think 동사, all 형용사. 얘는 관사, information, 명사, 운, 전치사, 관사, 명사, 동사, 형용사 이렇게 되죠. 그래서 it 주어, appears 여기서부터 까지가 보어 이렇게 돼. 그래서 대절인 것 같다. appears도 마찬가지 뭐 some people 몇몇 사람들이 think 생각하는 것 같다. 뭐 모든 정보 어디에 있는 인터넷에 있는 모든 정보가 뭐라고 사실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인터넷에 있는 거 그래서 그거 봤어요? AI가 그림을 그린 거야. 이렇게 한 거야. 그래? 뒤에다가 베라에 관 김정은 이렇게 쳤더니 베스킨 라빈스 아이스크림을 들고 있는 김정은 그림이 네. 그럼 걔가 진짜 김정은이 베스킨 라빈스에 가서 체리 주빌레랑 아몬드 봉봉을 먹고 있었을까? 사실이야? 아니죠. 근데 요즘 사람들 많이 들어온 것 같다 생각하는 것 같다. 인터넷에 올라온 거 다 진실이야. 카더라 뉴스도 진실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다. 자 다음은 가주어입니다. 가주어, 감옥적어 그리고 강조구문 이렇게 해볼 건데